내 영 깊어
Yeah.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속에는 축복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전해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축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계속 질주합니다. 계속 달리다 보면 브레이크가 없는 이 기관차는 어딘가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자락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달리는 인생 그 열차 속에서 우린 시간 잠시 멈추고 오늘 진정으로 행복이 어디 있으며 내가 가장 원하는 인생에 가장 추구해야 될 축복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린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란 말은 원어에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유앙겔리온이란 이 말은 유라는 말은 기쁨 그리고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겔리온, 안겔리아 이 말은 소식, 뉴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합치면 유앙겔리온 이 말은 빅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정인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심초사합니다. 요사이 기업 경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평생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짐이 내게 지워졌습니다. 천건 만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가 지혜 영이 내게 임하고 지식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내게 임해서 세상 폼 잡으려고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분입니다. 우주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신 분. 그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루 온종일 예수 소리 한마디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소리는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증언하신다는 이 말은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아홉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은 영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각 성령께서 뜻대로 나눠주셨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사를 나눠주신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속에는 늘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 중에 복 있는 사람이요, 가장 행운을 잡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나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 짓눌려 삽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나는 별로 배운 것도 변변치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세상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천국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오늘 이 축복의 소식을 듣는 놀라운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전에 받았는데 오늘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내 지금 목회 현장에서 처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시면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 외에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 66권을 쥐어 짜세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결론인 내 인생의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멋진 가장 멋있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대단히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구원의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세상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구원, 세상 어떤 조건으로도 이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 번째 따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오늘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소식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음. 오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네 번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복음. 거기 하세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축복. 오늘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영원히 영원히 찬양받으실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나에게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행복도 잠시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을 때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보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허전해집니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따라서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은혜로운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 짜증스러워요. 늘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가진 것 없어도 몸은 아파도 여러 가지 환경이 짓눌려 있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보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늘 우리는 상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현장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십니다. 옆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차가운 겨울 날씨에 마음이 움츠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훈훈한 봄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르세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 중에 영광 가운데 계신 분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영광을 취해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만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칭찬을 아무리 받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따르세요. 천국의 복음.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쁜 소식은, 복된 소식은 천국의 소식입니다.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수많은 각처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병원에서 투행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원에 가족들마저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요양원에 누워서 때론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아니면 교도소에서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의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기적이 오늘 시간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부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결코 믿는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정인으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인으로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인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인.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하셨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정인 됩니다. 오늘 성령 받은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가장 많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세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 있는데 두 정인이 권세를 받아 1260일을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 있고 물을 피되게 한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점 하늘을 열고 비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한 사람, 1260일을 예언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한 시대가 누구냐면 엘리야 시대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에다 비 오지 않게 했는데 이 사람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피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나일강 물을 쳤는데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리셨습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어느 때 사람입니까? 약 600-7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변화산의 3자회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 엘리야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모세 엘리야를 세워놓고 마태복음 17장 3절에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보고 싶었고 엘리야를 불러내리셔서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불러내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인입니다. 무슨 정인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관하여 히브리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사람 예수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정말 그럴까요?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사람이 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증인되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불러내리십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열왕상 18장에 무엇에만 관심을 두고 있나요? 3년 6개월 동안 민족의 비가 안 내렸으니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려왔다. 여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비를 내리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의 비를 받아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목적 때문에 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상 18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38절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은 저들이 이 비가 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이 하늘문이 닫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목적이 어디에 둔지 아십니까? 몸 아프니까 치료받는 것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근본이 도대체 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모세 엘리야는 분명히 그들은 두 정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상명령인 오늘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나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귀신 들린 돼지 2천여 마리 속에 이 군대 귀신이 돌아가서 돼지가 몰살했습니다. 2천여 마리입니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돼지 2천 마리한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 살린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데 목적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두고 그 뜨거운 대낮에 시장하신 데도 피곤하신 데도 복음 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도 주여 이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가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전도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한 영혼 구원시킬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여러분, 그런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박수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를 모르실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 없습니다. 목수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 빈배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급에 타시더니 한 곳을 지명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소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지명하는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때 잡혀올라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 바닷속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걱정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염려를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르세요.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의와 나라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땅에 오신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 가정부터 복음화시키고 내 직장부터 복음화시키고 우리 사업장 복음화시키고 이 사회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전파라는 것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옆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가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는 사이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반드시 주여 내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종인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